어려울 땐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FOMC 결과 받아들였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결과치는 나왔지만 현재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라는 스탠스가 나오면서 시장은 말 그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미장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걸 그대로 우리 증시가 오늘 받아들이면서 양지수 모두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네. 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들 그리고 또 모멘텀이 또 무엇인지 잠시 후에 여러분 분들 너무 쫄지 마시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증시에도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이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의 종목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과 이틀 만에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자랑하는 종목이죠. 에이블 CNC. 이게 중간 배당 소식이 나오기 전에 소장님께서 먼저 픽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내부 정보를 아신 거예요, 소장님? 그것까지 모르고 운이었죠. 실적이 좋아지고 또 흑자 전환 기조도 계속 이어간다라는 이러한 네. 그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사모펀드 쪽 IMM 이쿼티 쪽이죠. 인수를 했던 그 회사에서 대규모 배당을 요 부분은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네. 그와 관련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후에 어쨌든 이렇게 급등을 했고 또 26일까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넘어가신다면 10월 4일 기준으로 주당 1,270원의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꼭 먹고 알 먹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따가 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공략주 제시하고 나서 호재가 나오는 경우를 제가 지금 벌써 여러 번 소장님과 방송하면서 목격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저희 방송 중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오늘 방송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고 있죠. 유료 문자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색다른 공략주를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공략주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 코드 4509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 준비해뒀습니다. 이 매직 솔루션 7일권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도 출발합니다. 네, 9월 21일 서동구의 투코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동안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문자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 시장에 대한 공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는 4509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오전장 분위기 먼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1% 넘게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가 1.6% 그리고 코스닥은 2.5%까지 하락하면서 시장은 말 그대로 파란불이 시퍼렇게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오전장 분위기 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뭐 추풍 낙엽이에요. 네. 매수세도 실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격적인 매도 물량들은 뭐 기관들 중심의 프로그램 매도들을 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의 매도 공세를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만기 때 3일 동안에 들어왔던 3조 원가량의 선물 쪽에서의 매수 부분을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3일째 거의 다 청산하는 듯한 뭐 물론 뭐 신규 매도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흐름들이 결국은 미 증시의 회의 결과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단기적인 충격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종목별로는 또 제한된 모습들 또 아주 일부 섹터들이 지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중입자라든가 뭐 양자라든가 또 일부 원전 관련주들 또 항공, 우주항공 이런 쪽들이 일부 좀 이제 틈새 속에서 움직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지금 그 해당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제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네. 이 흐름들을 보시면 지난 그 8월 달에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던 자리들 그러한 그 움직임들 속에서 지금 이제 근접을 해주면서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러한 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주었고 또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얘기들도 뭐 나오면서 논란도 빚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구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거나 뭐 쫓아갈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원전이면서도 중입자 자회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일진파워도 상대적으로 오늘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지난번에 이 고점 대들을 이렇게 이제 돌파 시도하다가 매물을 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자리들이 계속 강하게 저항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자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좀 뒤늦게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괜히 뭐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좋겠지만 그쪽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원전 관련주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잘 나올 때 네.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독특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이제 AP위성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특징적인 종목, 거래가 다시 실리면서 의미 있게 반등을 줍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흐름들이 이제 이쪽에 거래량이라든가 그리고 또 고점 자리들을, 지금의 자리들을 보시면은 계속 4, 5일 동안 이렇게 도정의 패턴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만 거래가 급증을 해 주었고요. 3일째 이렇게 거래도 감소되고 그렇다고 뭐 음봉으로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오늘 시장이 이렇게 크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보였다가 지금 마이너스 1.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오히려 이따가 종가 무렵이라든가 시장이 조금 진정이 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은 요 15,000원 초반 자리, 뭐 15,500원 내외 이런 자리에서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또 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상실된 이 시장 분위기 안에서 오늘도 정말 개별 종목 이슈로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또 현재 위치는 어떠한지 소장님과 먼저 짧게 분석을 해봤고요.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오후장의 키워드는 어떤 것이 유효할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높게 더 오래 금리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아침부터 회자된 얘기가 네. 하이어 롱거 네? 이 얘기들이 이제 계속 네. 나왔잖아요. 사실은 금리를 뭐 연말에 추가 인상하겠다. 뭐 그 얘기는 다 우리가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11월에 하느냐, 12월에 하느냐 뭐 그런 차이인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점도표가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를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12명의 연준 위원들의 그 중간값이 내년도에 4.6에서 5.1까지 상향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이 얘기는 그만큼
일부에서는 성급하게 내년 상반기 중에는 피봇을 단행하지 않겠느냐. 뭐 금리 인하를 일부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소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없다. 하반기에나 뭐 한두 번 금리 인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얘기들. 그러니까 상당히 전체적인 인플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 아직은 좀 우려스럽다. 이러면서도 대단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 국채 수익률, 뭐 또 달러 인덱스, 또 우리 환율까지도 1,330원 이하 자리에서 안전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30원도 훌쩍 넘어가고 이제 또 40원을 넘어가려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불안정한 이런 모습 속에서는 소위 말하는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이 또 그 주식시장 쪽에서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술주라든가 성장주 쪽들이 조금은 탈이 날 수밖에 없는 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느냐. 일단 현재의 모습만 여러분들 놓고 보시면요. 외국인들의 어떤 그 투기적인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이게 진정이 돼줘야 됩니다. 이게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의 모습만을 놓고 봤을 때요. 여러분들 이 흐름들을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시겠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아침에만 해도 여러분들 순매수를 기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9시 15분까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아침에 개파락하고 대반등 좀 주는 듯한 어떤 흐름이었단 말이죠. 1,500억이나 매수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5분을 기점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1조 2천억의 순매도를 때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흐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물 쪽에서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의 행태를 보시면 이 만기를 앞둔 상태 속에서 만기 전날부터 해서 당일날 그 다음날까지 3조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오늘까지 4일째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이때보다도 더 많은 지금 매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했던 부분들을 청산하는 소위 말하는 전매도 부분과 또 신규 매도까지 가세가 되면서 지금 3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이러한 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 투기적인 외국인들의 선물에서의 동향이 일단 진정이 돼줘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 계속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바로, 이 달러 인덱스가 현재 시점에서 또다시 이 105를 향해서 가는 이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105로 넘어가는지 안착을 해주느냐, 아니면 지난번 구간에서도 이 105 넘어가거나 106 라인에서는 아주 강하게 저항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환율과 비교를 한다라면 결국은 1,340원이 돌파가 되느냐 아니면 거기가 다시 저항을 받느냐. 지난번에도 정확하게 우리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1,343원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2년물 뭐 다 좋지만 우리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선물 쪽에서 현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물 쪽에서 어떻게 진정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계속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이 그림이 그대로 나오네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월 달에도 여러분들 1,343원 저항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올라가는 자리에서 1,343원 저항받고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 환율에서 1,340원대 또는 43원이 돌파가 되면서 안착이 돼주느냐. 그렇다면 추가 하락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항받고 단기적으로 또 내려오는 흐름이라면은 현재 시점은 조금 더 확인을 해도 되는 그런 모습들. 지난번 구간에서 혼날 때 2,480까지 밀렸었죠. 네. 그러면 지금 2,520선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충쿵 하면은 직전 저점하고 같은 라인이다. 오히려 이렇게도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같이 매도에 동참하는 것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미국
쪽의 금리 인상 혹은 금리 기조 유지 때문에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또 외인들의 이 매수세와 관련돼서 어떤 관점이 유효한지 함께 시장 분위기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략주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고 오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 18일에 제시를 드렸는데 바로 다음 날에 중간 매각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고점 기준으로 9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이 됐습니다. 지금 이 중간 배당과 관련해서 사실 매각 이슈까지 좀 리스크로 잔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는 오늘 조금 조정 구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가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쉽게 얘기하면 영업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 유보금이라든가 아니면 결손이 나지 않아야 되죠.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배당할 수 있는 여건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시장에서 논란이 이제 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에이블 CNC 작년도의 영업이익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적자, 뭐,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죠. 미샤가 뭐 진짜 문 닫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힘들더라고요. 나올 정도로. 네.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IMM이라는 이코티 사모펀드 회사에서 인수를 했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11억밖에 안 됐어요. 단순하게만 이렇게 보면 아니, 이런 회사가 무슨 300억이나 되는 중간 배당을 해? 이렇게 당연히 의구심을 네.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익잉여금이라든가 이러한 회사의 정상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내부 유보금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여력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대주주만 배부르게 해주는 거 아니냐. 그중에서 이제 우리 개인들 빼더라도 최소한도 200억 이상은 배당금으로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뭐 배당을 돈도 많이 벌고 배당 많이 해주면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근데 버는 거는 쥐꼬리만 하고 배당만 많이 한다. 이거 결국은 엑시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게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이후에 어쨌든 이러한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뭐 13%가 넘고 300억 넘는 이러한 배당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회사가 그만큼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쁘게 잘 포장을 해놓으면 매각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수 있겠죠? 네. 가치도 더 부여받을 수 있고,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저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바라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26일까지, 만약에 이 주식을 안 갖고 계신 분들도 26일까지 매수를 하시면 10월 4일 날 배당 기준일이니까 그때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고, 자격이 주어지죠. 그리고 나서 파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주본부에 다 등재가 돼서 네. 18일 날, 10월 18일 날 여러분들 계좌에 배당금을 주당 1,270원씩 입금을 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주가의 위치는 근데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정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였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갭이 연출된 자리에서는 뭐 더 좋은 호재가 있고 얘기가 나오더라도 한 번은 쉬었다가 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지난번 구간에서요.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었고 고점이 여러분들께 12,500원을 리뷰를 지난 시간에 해드리면서 제시해드렸는데 그거를 그냥 단숨에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고점은 3차 목표가라기보다는 직전에 고점 14,930원이 언제 이제 배당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어떤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얘기가 된다라면 이 14,930원을 쉽게 돌파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럼 시장에다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뭐 제가 여기서 아 이거는 이제 뭐 다 무조건 좋으니까 뭐 과거에 이런 고점 때들 여러분들 뭐 2만 원을 넘어갔던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자리들까지 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15,000원, 뭐 16,000원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배당까지 다 진행이 되는 과정들 속에서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정말로 고고싱을 또 한 번 할 수 있는 거고 저기가 단기적으로 모든 호재성 재료의 소멸로 인해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네. 저게 당분간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목표가라기보다는 14,930원 최고가 달성했던 자리 네. 그 자리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빠르게 돌파가 되느냐 아니면 계속 저항으로 받느냐 그걸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기존 고점인 14,930원 선의 재돌파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배당 이후에 주가 하락에 대한 염두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리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매일 오전에 15분씩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 추석인데 소장님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뭐 추석인데 그냥 뭐 좀 네. 쉬어야죠. 네. 네. 근데 다음 주 월화수까지는 정상적으로 하죠. 내일도 하고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아침 8시 15분부터 8시 30분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 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지금 이제 노란톡도 곧 문 닫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제발 스팸으로부터도 저도 좀 해방이 될 수 있게 정말 이 방이 여러분들 공부하고 또 매직 솔루션 무료 이용권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만 들어오시고 네. 스팸꾼들은 제발 좀 내보내기 맨날 하니까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방 열어놨습니다. 하나의 공부방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정보도 주고받고 또 여러 가지 공략주와 관련된 소식들도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몇 자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짧은 시간에 이 노란톡방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4509 입력하시고 정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소장님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의장이 전 세계 증시를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린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 증시도 또 아시아 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주변 여건도 다 중요하고 뭐 이런 테마다 뭐다 좋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영원한 테마, 영원한 작전주 또 영원한 종목은 바로 실적이 뒷받침 돼주는 종목이 가장 든든한 동아줄이 아니겠느냐. 그 실적이 뒷받침 돼주는 섹터 중에서도 바로 화장품 쪽.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에이블 CNC를 같이 봤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바로 에이블 CNC와 더불어서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잉글우드랩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2일 날 여러분들께 에이블 CNC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흔한 말로 뭐 뒷걸음질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소 잡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90% 이상 급등할 일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뭐 한 20, 30%, 30, 40% 정도
아무리 뭐 실적이 좋게 나오고 또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고배당이라는, 폭탄 배당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보여주고 고점 대비한다라면은 91%의 이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이윤주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 뒤늦게라도 시차를 두고라도 호재성 재료가 급등을 합니다. 제가 뭐 알고 있었을까요? 뭐 내부 정보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럴일은 만무하고요. 그런데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세가 잡아서 살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료들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요. 이 종목 역시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급등을 하지도 못했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상승을 이렇게 주었고 횡보를 하고 나서 이러한 급등의 패턴이 연출이 되는 또 그러한 폭탄 배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대규모 배당을 주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운 좋게도 90%가 넘는 수익을 보고 있고 또 밀리더라도 만약에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요, 여러분들 1270원 주당 들어옵니다. 현재 가격 플러스 1270원 하면 여러분들 다 남는 거예요. 그렇죠? 예. 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일봉상에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드리면 같이 우리가 봅니다만 이런 하락 구간들을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시면서 뭐 난 뭐 버틸래. 언젠가는 사이클이니까 상승과 하락이 반복돼. 정말 인내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뭐 대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도 이 매직 솔루션을 원리와 원칙을 안다라면 이러한 구간은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필요가 절대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빨간 다이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 정말 대단한 거죠. 또 무조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고 이 하락의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하락하면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라든가 턴해주는 시점 항상 그런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턴을 해주는 파란 선과 빨간 선이 교차가 돼주면서 시그널 선이 돌아서주는 자리 여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종목도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뭐 화장품 관련주의 실적의 선두주자 하면 바로 이 코스메카 코리아였습니다. 이 코스메카 코리아를 제가 6월 20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끌고 왔었고 안정적으로 7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흐름들 속에서 제가 1차부터 3차까지 목표가를 계속 높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9일 날이 32,400원이었어요. 자, 6월 21일 날 여러분들이 편입을 할 수가 있었고 8월 9일 날 여러분들 최고가를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9월 지금 말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구간들은 어떤 구간에 들어갔습니까? 당연히 가격과 기간 조정의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응을 하시면서 이 3만 1000원 이상, 32,400원이 최고가였고 순간적으로 지금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 잘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1차, 2차, 3차 고점 이제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 조심할 자리입니다. 사더라도 지금 사는 거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시세 이렇게 초입 부근입니다.
이렇게 큰 파동이 하나 지나가고요. 횡보하죠.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우상향도 보여주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세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주가의 흐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가 상승하는 이 과정이 잘 연출이 되지만 영원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러면은 2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하고 맞물리면서 주가가 조금 더 추가 파동은 있었지만은 반영이 되는 거고 소위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시차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미동도 안 하다가 막 그냥 고점에 달아갈 때 쫓아가서 물린다든가 또 여기 이런 구간들 속에서 그럼 어떠한 변동성을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1차로 꺾이면서 크게 한번 밀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번 이렇게 밀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을 리뷰해 드리면서 자 이제 24,000원, 5,000원 라인은 하방을 잡아줄 수 있는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파란 다이아도 점점 약해지고 선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선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빨간 시그널이 돌아서 줄 때 아주 빠르게 탄력적인 반등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캔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처음에 이렇게 오는 거는 이건 뭐 점으로 상악가가 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쫓아갑니까, 여러분들? 횡보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가 아, 이거 제대로 이제 여기서 비상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러한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한 파동, 그리고 단기 눌림목 주고 또 한 파동. 여기서 흔들렸지만 장대 양봉과 더불어서 또 한 번 파동과 더불어 장대 음봉들이 나오면서 나 이제 쉴래 이렇게 가는 거죠. 흐름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자, 파란 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방을 잡아주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박스권의 모습이네요. 그러면은 24,000원, 5,000원 여기서는 매수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하니까 바로 그냥 28,000원까지 또 반등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또 뭐 이게 고점 돌파한다고 쫓아가시나요? 막 여기는 상승의 추세가 지속되는 구간들이었고 여기 구간은 일종의 숨고르기 가격과 기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박스권. 종합주가지수도 2600, 2500 박스권이듯이 그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텨주는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10월달 넘어가면 추석 연휴 이후부터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뭐 예상치, 잠정치 계속 이 종목도 그렇고 나올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아 이쪽 화장품 쪽들 대중국 수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OEM, ODM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만 나왔다면 이게 대장주로서 이제 다시 꿈틀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노란톡 입장하셔서 같이 우리 많은 분들과 공부하시고 또 매일 아침마다 제가 8시부터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15분 동안 아침을 책임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장전을.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 얘를 또 빼놓으면 서운하다 이러면서 제가 요거는 시차를 두고 7월 10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구 루드 랩도요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7월 달에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7월 중순에 말씀드렸는데 9월 19일 날 어저께 이제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1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서 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조금은 더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거 종목 역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같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상승 기조. 그런데 탄력도가 좀 떨어져요. 거래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밀릴 때도 거래 없이 그냥 이렇게 흐트러지고요. 그리고 탄력적인 어떤 거래들이 쫙 이렇게 붙어주는 게 되면 더 빠른 탄력을 보일 텐데 코스메카보다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역시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가격과 시간, 시간이 갈수록 계속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아서 자기가 조절을 해가면서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봉의 모습하고 같이 이제 좀 보시면은 이 과정들 속에서 여기 이거 종목 역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격 조정 과정들 좀 횡보하고 한 단계 레벨 업되고 다시 또 조정 그리고 급등 이러면서 이제 추세가 계속 살아서 중간중간에 다이아를 이탈하는 이런 어떤 선의 여러분들 시그널 선이 파랗게 바뀌기도 하지만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빨간 다이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란 시그널 선이 파랗게 변해서 하락하더라도 곧바로 데드가 나도 골든, 데드가 나도 골든 이러한 흐름으로 계속 가면서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수익률이 이거밖에 안 되네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추세를 잡고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거래는 급감되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언제든지 또 복원을 시킬 수 있는 이 패턴들이 그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하락했다, 복원, 하락했다, 복원, 하락했다, 복원, 하락했다, 복원. 이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복원력이 그만큼 빠르게 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서동구의 매직타임 물론 힘들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저도 더 신이 나서 기쁘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전략과 오늘의 관심 종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노란톡 방문 닫기 전에 입장을 하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번 주 핫하게 움직였던 주간 베스트5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DR텍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매수가가 6,060원, 비중은 10% 정도라고 하십니다. 오늘 DR텍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3.65% 하락한 5,55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좀 급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건강한 조정 구간일지 혹은 이대로 이 파란 다이아가 쫙 깔려 있을지 궁금하네요, 소장님. 상승 추세는 지금 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요. 점점 이 상승의 흐름에 이 빨간 다이아의 볼륨이 네.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전체적으로 밑에 여러분들 뭐 이 거래량도 보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인 매매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구간이다.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 시장이다. 코스닥 시장이 뭐 거래 대금 뭐 10조가 넘어갔던 시장이 뭐 7조 원대 뭐 겨우 뭐 6조 원, 7조 원 이러니까 그게 다 모아진 게 거래 대금인데 이 종목이라고 뭐 예외일 수 있겠어요? 이 캔들하고 이제 같이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횡보했던 구간들이 있죠. 그리고 계단식 상승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횡보 그리고 또 급등을 하고 이렇게 조정 이러한 자리인데 이제는요 이 빨간 이 다이아가 약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거래도 없는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뭐 급락하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은 요 5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하방을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전에 이렇게 움직여줬던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요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자리들이 잘 지지가 돼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요 5천 원에서 5,100 원 정도는 하방을 잡고 리바운딩을 줄 수 있는 자리죠. 그러면 그 시점을 어떻게 우리가 잡느냐? 바로 시그널선은 여전히 파란 시그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매도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네. 매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뭐 신규라든가 추가 매수 리바운드는 충분히 나옵니다만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고 현재 시점에서 또 추가 매수다 하는 것도 오늘 내일보다는 이 시그널선이 이제 어떻게 돌아서 주는지 그걸 확인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1차적으로는 6,400원에서 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매도를 하시면 짧게라도 이익 실현하고 나오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그널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목표가로는 6,400원에서 500원 정도가 1차 매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이고요. 매수가가 25,6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와 관련돼서 문의를 주셨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은 사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하락폭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뭐 굳이 이 종목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다른 섹터를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림을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이 현대산업개발이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네. 남들 물론 뭐 조정도 보이기도 하고 반등도 좋지만 전혀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대표적으로 못 찾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고 가격과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인데 뭐 급등 추세라도 한번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하락만이 좀 멈춰 있는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항상 우리가 뭐 아무리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인 어떠한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업이 어떠한 성과가 뭐 1년 후에 10년 후에 나올 만한 게 있다라든가 아니면 올해는 실적이 안 좋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든가 뭐 신제품이 뭐 대단한 것들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을 만한 게 있다라든가 그거 없어요 지금. 그리고 거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제 생각에는요 지금 뭐 25,600원이니까 네. 지금 뭐 반토막 나 있는 상태에서 물타기를 해갖고 좀 빠져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마시고요 최소한도 요 자리는 돌파가 돼줘야 됩니다. 그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11,500원에서 또 12,000원 자리. 그 자리가 돌파가 되고 안착이 돼줘야만 주가가 또 거래되는 흐름들을 보고 차라리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서 괜히 또 네. 추가 매수해서 자금이 결국 묶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12,000원 선의 돌파 여부를 확인하신 뒤에 이 물량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화면 한번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핫5 종목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저도 놀라운 수익률을 자랑해 주면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안겨줬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어려운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수익률을 보여주는 공략주들 존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또 이 공략주들은 어떤 리뷰가 필요할지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이 높으면 뭐 골도 깊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지만 지금 뭐 본격적으로 골로 가고 있는 건 아니다. 골짜기로 가고 있는 건 네.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요 그림을 좀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전체 그 흐름에서 상승 기조는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상승 네. 기조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얘도 조금씩 그 매수 강도가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요 현재 캔들과 함께 시그널을 이제 같이 보시면 여기서 이제 과도하게 오버슈팅이 됐던 부분들이 지지를 받는 듯 하다가 시그널 선이 급격하게 이렇게 꺾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얘기할 때 1차 상승 이후에 이 반등이 하락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을 보이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종목이 센 종목이냐 약한 종목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센 종목은 이 다이아 위에서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종목이 가장 센 종목이에요.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지금같이 시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상승폭의 50% 정도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이 상승폭에서 50% 정도의 이 지지를 보여주는 이 흐름들이 나타나 준다라면 이 종목은 언제든지 다시 또 리바운딩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급감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의 움직임들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의 관점보다는 홀딩 그리고 리바운딩이 나올 때 같이 매도하거나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이고 신규 공략은 시그널선이 다시 돌아서주는 시점 빨간 시그널이 연출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신규든 또 추가 매수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현재 구간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4차 목표가 지난번에 사실은 좀 아깝게 뭐 거의 돌파 직전이었었죠. 네. 24만 2천 원이 고점이었으니까. 그래서 25만 원을 4차 목표가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차 목표가 25만 원 선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리뷰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강의 때 봤던 종목들을 제외하고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스틸리온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구간 어떤 전략이 유효한가요? 네, 포스코 스틸리온도 참 대단히 강한 종목 으로 이제 부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들을 보시면요, 이 우리가 다이아 상으로다가 이 고점 돌파가 이루어지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 직전의 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 해주면서 조금 아쉬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캔들하고 시그널을 같이 보시면요, 사실은 그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이 7월 26일 날 이 광란의 시간을 보낸 그 후유증이 좀 남아 있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방을 잘 잡아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53,000원을 여러분들께 이탈가로 제시해 드렸고 근접하고 나서는 곧바로 이렇게 급등의 모습이 연출이 된 거죠. 당연히 지금의 자리는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뭐 이 지금의 이 시장 흐름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 현재 이 시그널선 위에서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 시세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전체 시장이 좀 더 흔들려서 밑으로 쿵 하고 내려와 주는 흐름들 이런 흐름이라면 이제 저점 신규 공략이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차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뭐 7만 원은 이제 훌쩍 넘어섰으니까 9만 원을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로 19일이죠. 엊그제 네. 말씀드렸던 이 솔리드 같은 경우 고점에서 이익 실현 못해서 아이고 이거 뭐 다 토해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없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이격이 단기간에 컸기 때문에 네. 이걸 좁히는 과정들 그리고 거래는 급감됐죠. 그러면 요 6,600원부터 6,500원 사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입시켜드렸던 자리들이 6,500원부터 6,300원, 저는 6,400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신규 1,200원 연원하지 마시고 조금씩 매수해도 될 만한 그런 위치로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리드까지 함께 현재 구간에서 어떠한 전략이 유효한지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저희 이렇게 오늘도 공략주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4509 입력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장님과 저희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